맞아. 비하인드 있어요, 여러분. 음악 중심 비하인드. 아, 나의 심장 앞에 비하인드예요. 다현 선배님이 그 리허설, 카메라 리허설 때 저희 그 인터뷰 했잖아요. 그 컴백 인터뷰. 근데 이제 다현 선배님께서 막 제가 이제 끝났어요. 제가 끝나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갔는데 등을 툭툭 치는 거예요, 누가. 이렇게 딱 봤는데 다현 선배님이 너무 귀여워요 이래가지고 제가 하고 일단 그때는 멘붕이 와서 그냥 바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생방송 시작이에요. 그래서 생방송 시작되는 꼭 얘기해야겠다 해가지고 생방송 시작 끝나고 이제 컴백 인터뷰를 딱 했어요. 컴백 인터뷰 할 때 다현 선배님한테 저 사실은 같은 학교 후배예요. 그리고 선배님 항상 출근하실 때, 아 항상 그 등교하실 때 계속 막 지켜봤어요. 계속 이랬는데 다현 선배님이 진짜요? 정말요?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행복했죠. 그래서 막 그 다음에 끝나고도 막 이렇게 화장실에서 손 씻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손 씻으면서 진짜 양치하고 싶다 나는 양치하면서 진짜 너무 팬이에요 이렇게 하고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요. 너무 영광스러워서. 네? 그녀의 번호를 알아냈니? 아 그건 못하죠. 용기 있는 자가 예쁜 여성의 번호를 얻는다.